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에서 정부 측이 완승을 거뒀습니다. 대법원이 2010년 변경된 사업계획뿐 아니라 2009년 국방부가 승인한 원래 사업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. 강정마을의 일부 주민은 판결 결과에 무관하게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한동안 뭐 제주도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? 네. 이것 때문에. 네. 그래서 법원까지 갔고 2심하고는 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예, 이 판결 내용이라 이게 워낙 좀 복잡하기도 하고 오래된 이야기인데요.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 주민 400여 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 해군기지 인허가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인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냐,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그래서 2009년 4월 소송을 냈는데 예. 그 이유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다. 이런 예. 주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장이 뭐 아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. 국방부에서는 1년 뒤인 2010년 3월에 그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도 맨 처음 인허가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 두 번째 인허가 절차를 밟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하다고 봤습니다. 하지만 이번 대법원 어제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첫 번째 승인 내준 것도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. 그래서 이것도 합당하고 두 번째 한 것은 당연히 맞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, 두 번째 모든 그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다는 완벽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렇군요. 어저께 판결도 이렇게 논란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찬반 이런 걸 보면은 찬성이 훨씬 많았다죠? 그렇습니다. 그 대법원 13명이 모두 네. 참여를 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를 했는데 1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네, 적법하다는 의견 그렇습니다. 거죠? 두 명만 그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럼 어떻게 이번에 이제 딱 결론이 났기 때문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그냥 이제 그동안의 찬반 논란,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? 아, 그렇게 되면 참 좋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동안의 판결 가지고도 법적으로는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네.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해 왔고요. 또 일부 시민단체라는 분들이 거기에서 반대 시위를 해상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공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이거 국회에서 올해 1,300억 원이 필요한 예산 중에서 한 49억 원 정도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네. 공사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.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공사에 반대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우리가 이 어떤 사소한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다 라면서 약간 말을 바꾼 듯한 계속 그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논란은 다소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예. 뭐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게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최근에 그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시피 중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예. 있고 예.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서 해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해군력 증강이 필요로 하는 네.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 지금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지스함을 포함하는 20척의 군함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군항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제주도가 일단락이 됐긴 했는데 논란이 갈등이 여기서 그치느냐 아니면은 뭐 계속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